네, 우리 대표팀의 승승장구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높은 벽도 허물었습니다.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옆집 사람들, 이제는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연호하는 이웃이 되어버렸습니다. 박승진 기자입니다. 아파트 주민들이 놀이터로 뛰어나왔습니다. 120분 사투에 숨조차 쉴 수 없었던 주민들이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. 우리 광복이래 이렇게 즐거운 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? 우리 갑니다. 욕과만 갑니다. 덩실덩실 춤을 추는 주민들. 신이 나기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눈인사만 겨우 나눴던 바로 옆집 사람이 오늘은 형제 자매처럼 느껴집니다. 흥분돼가지고 우리 오늘 같은 날 모이지 않으면 언제 모이냐. 그저 다 모여서 조촐한 잔치를 벌리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오늘 감격스럽고 우리 선수들 정말. 아파트 단지 앞 상가마다 기쁨을 이어가려는 술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. 효과으로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을 경기. 순간순간을 되돌아보는 얘기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. 월드컵 4강 진출의 쾌거는 답답했던 주민들의 무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날려보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.